해병의 역사에 찬연하게 장식된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페이지는 청룡부대의 월남 참전이다. 1965년 10월 9일 우리 역사상 최초의 해외 원정부대로 월남에 출전한 해병 청룡부대는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의 전과를 올려 귀신 잡는 해병의 용명을 널리 떨쳤다. 한편 전란에 시달린 월남 주민들을 따뜻히 보살펴줌으로써 자유와 평화의 십자군으로서 사이한의 어를 깊이 심어놓았다. 참전 초기의 감난 전투, 소여호와 전선의 추수보호작전, 추라이 전선의 자빈동 대첩, 호이안 전선의 베리아반도 상륙작전 등 청룡이 이룩한 전과는 눈부시다. 온결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구릿빛 얼굴에 찬란한 군장으로 가슴을 장식한 청룡 해병들이 주월군 최초의 개선부대로서 출전한 지 2340일 만에 다시금 불이운 조국의 품에 안긴 1971년 12월 9일 김정필 국무총리는 넘쳐 흐르는 자랑과 기쁨 속에 조국의 이름으로 환영의 꽃다발을 드린다고 개선 해병들을 환영했다. 1945년 4월 15일 불과 300명의 적은 병력으로 출발한 우리 해병대는 6.25 동란의 인천 상륙작전과 수도 탈환작전 등 수많은 피어린 전투 속에서 잔뼈가 굵었고 다시 월남전선에서 대공작전의 선진을 도맡아 나와 마침내 오늘날에는 명실공히 자유세계 제2위의 막강한 상륙군으로 우람하게 성장했다. 보라, 철의 이름으로 조국을 지키고 자유민의 이름으로 평화를 지키는 상승의 정의 막강의 대한해병을 이 충성의 전진 정의의 진격이 내닿는 해병의 앞길을 어느 침략의 무리들이 감히 가로막을까 보냐.